F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바이오 핫세븐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전일 시장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코스피 0.07% 상승, 코스닥 0.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전일은 쉼없이 올라왔던 우리나라 시장 조금 조정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크게 무리 없이 조정 마무리 했으니까요. 오늘 어떻게 또 시장 상황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해외 시장도 지금 보시게 되면요, 다우존스 소폭 하락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스닥도 0.29% 하락. 영국 0.12% 상승. 그다음 독일 0.24% 상승. 프랑스 0.34% 상승. 유럽은 양호하게 마감했습니다. 자, 이것이 키움이 새벽에 자료를 지금 안 올려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이버로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익숙지 않아서 오늘 좀 버벅거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전일 보시게 되면 중국 상해종합도 마이너스 0.43%로 3일 연속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한 약간 부담감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니케이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0.22% 상승 마감. 자, 간단하게 해외시장 다시 한번 더 차트 눈에 보기에 좋게 한번 보자면요, 상해종합지수가 3일 올랐고 조금 주춤한 상황이다. 자, 주제인 바이오 핫세븐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마감 상황 보시게 되면요, 자, 바이오 주들 대거 조정 받았습니다. 어저께 바이오 핫세븐 한번 보신다면 전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은 조정권이다,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대량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그에 비하면 메지온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메지온은 올라갔어요. 그죠? 셀트리온도 충분히 눌림목에서 매수 가능하다. 지금 양호하거든요. 자, 그래서 전일은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하락폭이 있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야간에 장마치고 아마 셀트리온 실적 발표인 것 같은데요. 시간에 거래 한번 다닐까 보시자면요, 셀트리온이 20만원 찍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셀트리온으로 자, 셀트리온이 20만원이거든요. 자, HLB는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HLB는 아마 더 처진 걸로,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HLB는, 자, 더 마이너스 시연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마무리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가자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라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무엇인가 하면요, 단순하게 가격만 본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 팀원들 지인이 HLB를 가지고 상당히 수익이 좀 났은 모양인데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14% 가까이 떨어지는 이 낙폭을 그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니나 사라고 해라고, 옆에 친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라 했는데, 마이너스 10%대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옆에 자꾸 사라 그런다, 니나 사라 그래 하고 4%도 빠져버렸고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시간 외에서는 더 추가 하락했잖아요. 그죠? 무엇을 간과했다? 가격만 단순하게 보고 있지 이 추세의 흐름을 간과했다 이겁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 지금 안 좋겠습니다만, 닥터K는 닥터K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락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락 목표치. 야, 참 어마무시한 하락 목표치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폭이 얼마입니까? 아, 9만 원 정도 보면 돼요. 그죠? 9만 원 하면 21만 5천 원 아닙니까? 그죠? 9만 원 폭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하락 목표치는 여기 정도 봐도 되고 여기 정도 봐도 되거든요. 한 여기 중간 정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9만 원 빼버리면요. 아, 8만 8천 원. 8만 8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를 생각한다면 한 9만 원권이거든요. 9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아, 여기 8만 8천에서 9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하락 목표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겁없이 달라든다 이겁니다. 겁없이. 자, 나중에 이거, 이 방송 한번 나중에 리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락 목표치 꼭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닌데, 여기 12만 5천원권 여기를 못 지키면 목표치가 8만 8천원, 9만 원권대가 나온다라고 방송에서 못 박아 놓을게요. 자, 이런 위험한 상황인 줄 모르고 매수한다 이겁니다. 매수.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가 빠졌습니까? 건 아, 10만 원이 빠졌으니까. 그죠? 반토막 가까이, 3일 만에 반토막 가까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반등 나올 때 여기서 20일권역에 매수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죠? 위에서 물려와서 만약에 리바운드 나올 때 한번 아 손실 축소한다면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였지. 또 그렇게 포인트라고 제가 제시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일선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안 좋다. 그러면 자, 오일선 깨고 내려오면 벌써 조정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6% 10%씩 빠지기 때문에 이걸 감아 보고 있는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절반 이상 줄였다 칩시다. 그러면 마지노선은 20일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다 매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 하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반등하기보다는요.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12만 5천원 깨지면 9만 원대까지도 폭락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십시오. 좌측 하단에 보십시오. 매도가 기관에 쌍끌이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죠. 뭐 여기서 지금 공매도가 물려 있단 말입니다. 3천억 이상 물렸다 뭐 이런 이야기 뉴스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HLB. 그렇다면 여기가 공매도 포인트거든요. 여기도 공매도 포인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 축소하기 위한 여기 인근에서 공매도 때렸던 세력들이 다못 들었다면 여기 인근은 공매도 때리는 자리입니다. 공매도의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9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자, 이것은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하락 목표치에 의하면 9만 원까지도 하락 목표치 9만 원. 목표치 이야기하고 이러면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하락 목표치 9만 원 딱 적어놓고 카피. 자, 이런 것들 제 강연의 자료로 다 여러분들께 취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연에 지금 11월 23일 날 진행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다음 카페에. (목소리)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 하락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락 여기서 공매도 때리는 자리다. 그렇게 우리 유료 채팅방에는 날려드렸어요. 사지 마라. 살까요? 물어봤을 때 사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셀트리온은 지금 근 3일째 241에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자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시간에서 20만 원 찍은 거 보셨죠? 성공. 일단 성공입니다. 자, 셀트리온 여러분들 1년 10개월 동안의 하락 추세 이제 돌려냈습니다.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심하게 낙폭 가져오는 그런 시장 상황 펼쳐지기보다는 시장도 돌아서고 있으니까요.
자, 22만 4천 원권까지도 목표치 제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지금 클릭이 안 되는데요. 자, 직전 고점 20만 7천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21만 4천 원, 22만 5천 원 여기 권역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갔다가 조금 늘려주고 이렇게 단기 박스권 조금 형성하면서 돌파한다면 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상황 좀 지켜봐야 되고요. 셀트리온 매수 의견 지금 현재 적중하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까지도 박스권 이루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일도 여기 52,000원권과 57,000원권 사이에 박스권 예상하고 있고 아직까지 큰 변동 없어요. 지금 현재는 닥터케이는 바이오는 셀트리온 매수하자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는 전일 9% 상승 이후에 자 마이너스 4.8% 이것이 등락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하루 강하게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고 자꾸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20일 돌파했다고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전전일 상승폭 9%의 한 절반 되는 정도를 토해냈으니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조정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처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9만 8천원대 이상으로 강하게 다시 상승 전환해야만 추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추가로 하락한다면 다시 좀 지지부진한 상황 될수 있습니다. 자, 전일 기관 외국인 쌍클리 매도세. 자,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전전일에 상승폭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많이 낙폭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4.65. 그죠? 너무 급등나가는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보다는 셀트리온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전일 괜찮아 보인다는 매지어는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추세를 안 무너뜨리니까 7.5% 상승했습니다. 5일선 위로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가면 양호하다 그랬고 신규 매수는 물론 부담스러운 자리다 말씀드렸어요. 밑으로 깨지 않으면 양호화됐습니다. 안 깨니까 5일선 이탈 안 하니까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전일 같이 빠졌어요. 10% 빠졌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21선 지지 여부 중요한데 형님인 HLB가 빠지는데 이건 뭐 장사 있겠어요? 네, 오늘 아마 밑으로 깰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HLB도 추가 하락 가능성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자, G트리비 NT 살짝 숨 고르기 셀리버리도 상한가 이후에 강하게 가지 못하고 대번 크게 밀렸어요. 9% 하락대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익혀 놓으십시오. 자, 20일 이탈하는 장대 음봉은 매수 시그널이 아니라 매도 시그널이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가격의 논리만 보고 여기 21만원대 가격 지금 15만원이라 싸다고 산다 그랬답니다. 단순하게 가격의 논리만 보시면 되지 않고 추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가격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지지저항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 놓으시고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는 그리고 수익은 잘 챙기는 그런 트레이딩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개장 전 시황 방송 올려놓고요.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빠이빠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